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른바 산호맹 사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고 했는데 이 산호맹 사건이라는 게 뭐고 또 이 논란의 핵심은 뭔지 전형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산호맹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던 조국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엔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초 노태우 정권 당시 공안 당국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무장봉기를 계획했다며 박노해 시인과 백태웅 교수, 은수미 성남시장 등 300여 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산호맹의 산하단체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과원에서 활동한 혐의로 구속됐다 5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법원은 산호맹에 대해서는 반국가 단체로 판단한 것과 달리 조 후보자가 참여한 사과원은 조직의 목표가 국가 전복이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반국가 단체가 아닌 이적 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의 판결문에는 반국가적 활동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고 학문적 연구를 위해 참여했으며 사과원을 8개월 만에 탈퇴한 뒤 후회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산호맹 사건 핵심 인물들이 1998년 사면 복권된 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기도 했다며 낡은 색깔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